안녕하세요. 지리산 약초학교 백경입니다. 제가 이제까지 네이버에서 블로그로만 운영을 하다가 유튜브로도 이웃들을 만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 뭐 촬영하는데도 미숙하고 그렇습니다. 사진으로 찍는 거 하고 촬영을 해보니까 촬영하는 거하고는 영 틀리네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뒷산에 잠깐 산책 삼아 올라왔습니다.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노관주 나무입니다. 대부분의 침엽수들이 그렇듯이 노관주 역시도 겨울에 이렇게 초록색의 잎으로,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, 이 노관주를 우리 선조들은 약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주로 보면은 이제 가을에 열매가 달리는데, 그 열매를 따가지고 술을 담가 먹었다고 그래요. 그러면 그 술을 담그면은 노관주 열매의 약명이 두 송자인데, 두 송자 두 송실이라고 그러는데, 그 열매로 담근 술을 두 송주라고 그럽니다. 그럼 두 송주는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코가 막히거나 또 소변 불통, 변비를 치료하고 또 중풍을 치료를 했다 그래요. 이제 이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 대부분이 이제 혈액순환 계통에 약으로 쓰는데,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혈액순환 계통에 약으로 쓰는데, 이제 이 노관주 나무의 열매인 두송자, 두송실 역시도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중풍 치료약으로 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. 이제 두송실은 풍을 몰아내고 습기를 제거하며 수종,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, 흥분작용, 심장병, 간장질환, 또 통풍, 그런데 주로 약으로 사용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. 열매가 없을 때는 이제 이잔 가지, 엄지손가락 정도 이하로 굵기가 작은 잔 가지도 잘라서 달여 먹어도 효과를 봅니다. 저기에 작년 가을에 맺었던 열매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네요. 이것이 두송자입니다. 두송자, 두송실. 이 열매를 따서 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